리더 검사. 심장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장 내부에 동반결절이라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 이완시키며 심장 내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심장은 분당 60에서 100회 빠르기로 규칙적으로 뛰는데요.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분당 60회 미만으로 느려지거나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등의 이상이 발생하면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홀터 검사를 통해 일상생활 중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두근거림이나 가슴 압박감 등과 관련된 부정맥, 심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홀터 검사는 언제 받나요? 대부분의 부정맥은 발작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홀터 검사는 24시간 동안 부정맥의 종류와 발생 빈도를 파악해서 부정맥과 일상생활의 연관성 유무를 진단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홀터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가슴에 털이 많은 분은 제모가 필요합니다. 앞단추가 있거나 넉넉한 상의를 착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실에 도착하면 먼저 검사 예약증을 제시합니다. 심전도 전극을 가슴 부위에 부착하고 휴대용 심전도 기록기를 가슴에 고정시킵니다. 검사에 대한 주의사항과 기록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합니다. 기록기는 20시간 이상 부착해야 하며 그동안 특별히 제한하는 음식이나 약물, 활동은 없으므로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일과는 행동 중심으로 기록하고 검사 중에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어지러움 등이 느껴지면 휴대용 심전도 기록기의 버튼을 누릅니다. 또한 증상, 시간, 간격, 지속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검사 다음 날은 검사실로 방문하여 심전도 기기를 반납해야 하며 다음 외래 시 주치의를 통해 검사 결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기록기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목욕은 하지 않습니다.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시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격한 운동은 땀으로 인해 기록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합니다. 전기장판, 돌침대 등의 사용은 피하고 자석 제품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홀터 검사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홀터 검사는 하루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심한 어지러움, 실신이 있는 경우 박동기 치료가 필요한 심한 섬핵성 질환이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실성 빈맥을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갑작스럽게 심장이 빨리 뛰는 질환, 가슴이 답답하면서 맥이 불규칙한 경우, 가슴이 덜컥덜컥하는 경우에는 상심실성 빈맥이나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방세동, 그리고 심실조기수축 등을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검사하는 동안에 증세가 없는 경우에는 진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있는 환자는 미세 T파 변동 등을 측정하면 갑자기 돌연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센터에서는 정확한 부정맥 진단과 치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